선생님 지금 32년 되셨잖아요. 네. 무속과 미신의 차이점. 아, 나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열받아. 왜요? 왜 자꾸 미신 그러면은 우리한테만 적용을 시키려 그래? 사실상 있잖아. 미신이라는 말 뜻 자체를 아세요? 미신이라는 말은 국어 대백과사전, 네이버 대백과사전만 쳐봐도 알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종교적인 모든 현상, 모든 행위, 그게 미신이거든. 그러면 생각해보자. 야, 그 기독교에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딱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쭉 지나갔어. 그거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부처님이 갑자기 몸에서 등신불이 돼가지고 열반에 오르셨어. 그거 증명할 수 있어? 어? 하느님이, 예수님이 못 박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갖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거 증명할 수 있냐, 과학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종교를 편하하자라는 게 아니라 미신이라는 것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 행위, 모든 것을 통틀이는데 왜 굳이 우리한테만, 민속신앙에만 그렇게 국한지어서 얘기를 할까?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 때문에 그래.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일제 식민기 치하를 맞이를 해. 그런데 일본놈이 무슨 짓을 했지? 민족 말살 정책을 하거든? 우리 말 못쓰게 했지? 그리고 우리의 땅, 우리의 토지, 우리의 곡물 모든 것을 다 뺏어가. 그런데 정말 뺏어야 하는 건 뭐야? 우리 그 조선의 자긍심, 민족이거든? 민족성, 정신, 얼? 그게 어디에 있을까? 종교, 종교. 근데 그 종교란 게 우리는 토착신앙이고 민속신앙이야. 그러면서 1915년에 포교 규칙이라는 거를 일본 놈들이 발표를 하거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통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외래 종교는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연의 민족성은 이게 이제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교 규칙, 1915년에 나온다고. 그런데 이 포교 규칙에서 인정하는 게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지네들 신사참배하는 신교, 그 외에, 아, 불교도 있어.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칠성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미개한 행위? 행동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체치하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또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1970년대는 박정희 시대 유신 정권이었거든? 그분이 불교신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야, 박정희 시대 때 각하는 법이야. 각하는 신이야. 그분이 믿는 게 최고야. 그러다 보니 유사 종교인 또 우리의 민족신앙이 더더욱 도태되고 숨어야 되고 핍박받던 시절이 있었어.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갔으니까 종교의 정말 자유화가 되거든? 그런데 그 전에 1910년부터 1980년에 오기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정권자, 정치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는 가스라이팅 되어 왔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게 난 너무 화가 나. 절대 무속이 뭐라고, 그러니까 미신이 뭐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지 우리의 칠성신앙과 정신의 얼이 담겨있는 이러한 종교가 미신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오늘 이거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다.